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에이전랜드입니다. 오늘 주가 0.6%. 막판에 살짝 이게 팍 끌어올리다가 끝났거든요. 시간이가 조금 밀리긴 했는데, 오늘 반도체 쪽이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대형주 애들은 동시효과 변동폭이 컸는데, 얘는 이제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 상위 종목으로 시가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어떤 식으로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니었고 키움 쪽도 딱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움직임을 보면은 이건 개인이 올리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투신이나 그렇죠. 뭐 투신일 확률이 가장 좀 높겠죠. 얘들이 매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막판에 매수했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하나준 것, 삼성 이런 애들 갑자기 툭 하고 들어왔을 확률도 있고요. 뭐 어쨌든 제가 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요 구간이죠. 58,000원, 59,000원 요 사이 여기만 넘어오면은 위로 가격이 열립니다. 제가 카운트다운 그런 느낌으로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밑으로 안 밀리죠. 네, 어차피 55,000원이라는 지지라인이 밑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가격으로 시도도 해주지 않고 있고 지금은 에이징랜드는 옆으로만 움직여도 추세를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기다리기에 그렇게 불리한 구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뭐 좋고 안 좋고 영향 안 받잖아요. 횡보를 그냥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안 올라가고 옆으로 이제 횡보가 나오는 게좀 지루하고 안 좋죠. 그렇지만 최근에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좀 중심에 있는 업종들 빼고는 웬만큼 움직임을 안 주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횡보가 필요한 구간인데 옆으로만 가도 추세를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아래로 추세라인 맞고 이게 가장 안 좋은 패턴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못 넘으면은 이거 음봉 나와주고 이렇게 아래로 밀립니다. 이거 나오면 여기를 또 땅바닥을 찍은 다음에 또 올라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 캔들이 넘어온다. 그러니까 주가가 보합의 흐름을 그냥 이어간다.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반등이 강한 캔들이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이 아예 진짜 그냥 100%뭐 기술적인 관점에 의한 설명이긴 하지만 그 중형주급, 중대형주급 종목들에서는 엄청 뻔하게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지금 뭐 이탈을 합니까? 네, 그렇게 강하지도 않죠. 좀 중요한 구간이에요. 58,000원 잡고 59,000원으로 그냥 머리만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징랜드는 우리가 관점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존에 반도체 주도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느냐 이것도 우리가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겠죠. 오늘 안 넘어갔죠. 네.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리노공업이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애들이 음봉 뭐 박살났습니까? 안 났죠. 지금 이제 실적이 중형주급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시기여가지고 뭐 시간에도 그렇고 실적 안 좋게 나온 일부 반도체 애들 밀리고 또 실적 뭐 전날에 이제 뭐 좋았던 일부 종목들은 오늘 양봉 나오고 동진세미켐 같은 애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삼전 하이닉스가 밀릴 때 조정이 나올 때 반도체 애들이 우르르 밀린다. 그거는 얘네들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과 같은 날도 삼전 하이닉스가 막 1. 몇 프로 밀리고 하지만 오전에 그냥 마이웨이로 양봉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반도체 대장주급 애들이 있잖아요. 코스닥이랑 아니면 시가총액 그 조금 더 낮은 애들 중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전날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반도체가 조정을 보여주는 틈을 노리고 누가 치고 들어옵니까? 아무도 안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더더욱 그냥 원래 있던 거 들고 있으면 되는 시장인 거죠. 우리가 다른 거를 그렇게 많이 고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2차 전지나 바이오 애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코스닥을 막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는 이쪽으로 한번 고개를 돌려도 되겠죠. 네. 굳이 뭐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매매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에이징랜드는 58,000원 지키고 종가 59,000원으로 최대한 좀 붙이면은 위로 자연스럽게 추세 저항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에이징 랜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좀 지루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 단기 종목들로 좀 빨리빨리 수익 내고, 에이징 랜드 기다리는 건덜 지루하게. 예, 괜히 또 지루하다 보면은 지루함이 못 이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 누를 때 있거든요. 예, 그런 것만 좀 지금은 방지를 하면서 멘탈 관리하면 됩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